사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 여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은 급히 사용하는 술로 물이 조금 많다 해서 쌀 네 말 여섯 대를 씁니다. 백미 네 말을 고운 가루를 내어 푹 쪄서 끓는 물 여섯 말과 함께 섞어 하룻밤 두고 차게 식혀 누룩 여덟 대와 밀가루 두 대를 섞어 빚는다. 3일이 지나 찹쌀 여섯 대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혀 밑술 항아리에 쏟아 붓고 흔들어 섞는다. 겨울에는 불과 7일, 여름에는 3-4일이면 맑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네 마리 고운 가루를 내어 푹 찐다. 2. 끓은 물 6마리과 함께 섞어 하룻밤 두고 차게 식힌다. 3. 누룩 8대와 밀가루 2대를 섞어 빚는다. 덧술 1. 3일이 지나 잡쌀 6대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 2. 식힌 술밥을 밑술 항아리에 쏟아 붓고 흔들어 섞는다. 겨울에는 7일, 여름에는 3-4일 이면 맑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